오늘은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에 관한 이야기, 한마디로 언어 세미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볼 텐데 우리 잠언서 18장 21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 한마디로 말의 힘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말이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구별되어야 한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펜이 없으신 분들은요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이 없으시다 손을 들어주세요.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이 달라야 되겠죠. 예수 믿으면 말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죠. 자,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말이 구별되지 않다면 교회에서 직분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아직 젖먹이 신자요 초보 신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앞차가 초보라고 이렇게 초보 운전 딱 이렇게 귀엽게 써 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대문짝하게 붙이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차들은 우리가 좀 피하게 되죠. 예? 아, 붙으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말이 여러분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면요 초보신자예요. 초보신자, 젖먹이 신자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 가운데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 가운데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사랑의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본인 교회에서 장로를 뽑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방을 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장로가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아 이게 아리까리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오카노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셔서 그 다음부터는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할 때마다 계속 여러분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시냐고. 여러분 물론 내 확신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장로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안수집사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신앙 좋다, 아 저분은 정말 신앙이 끝내줘 너무 좋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천국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자, 3번입니다 그러나 신자라면서도 자력으로 말을 통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여러분 이 말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9절이 나와 있죠.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통제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주어진 사명이 맞춰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여. 답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자신의 말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힘써야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방법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합니까? 왜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요 매일 여러분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게 되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게 돼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말하는 것만 말하라고 해. 그렇게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화가 날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낼 수가 없어. 막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여. 아 실수했겠지. 여러분 화를 낼 상황이 돼도 아 뭐 실수했겠지. 바쁘나 보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확 여러분 기분 나쁠 때가 있죠.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 부교역자를 이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렇게 모시고 뭐 장례를 가거나 할 때 부산에 가서 여러분 제가 놀란 게 아, 부산이 정말 운전이 심해. 강원도 운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 부산은요 깜빡이를 안 넣어. 차가 깜빡이가 없나 봐. 휙 들어와. 휙 들어가. 여러분 그런 걸 한번 당해보세요. 서울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경기권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부산에 내려갔는데 그런 차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막 여러분 막 이렇게 나오고 싶은 여러분 저도 참았어요. 근데 내 의지로 안 되겠죠.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주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가는데 목사 입에서 여러분 막 욕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예? 목사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 통제가 안 돼. 말은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과 기도 지금 리딩 지저스도 여러분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 45주 45주 동안은요 뭐 휴가철에도 여러분 읽어야 돼. 이제 결단하는 거야.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읽으시면 돼요. 주일날은 못 읽었던 거 읽으시면 돼요. 못 읽었던 거 읽었던 것들 주일날까지 여러분 막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말씀에 집중하라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여러분 주일날까지는 점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못 읽었던 부분들을 이제 또 몰아서 읽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가 왜 기도의 십일조를 또 합니까? 아, 또 기도의 십일조 하네. 내가 그래도 중직자인데 내가 특별히 또 목사님 또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영상이라도 예배 드려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죠. 사람이란 게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요. 하나님과 연관된 건 여러분 그냥 놔두면요 다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왜? 말씀과 기도밖에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결국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가 아니고서는 우리 말을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툭툭 내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 보십시오. 지혜자인 솔로몬은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서 18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혀의 힘에 달려있다.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자잖아요. 그런데 혀의 힘에 달려있대요. 자, 그렇다면 혀의 힘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말의 능력, 즉 말의 힘으로서 말의 능력이 있다는 성경의 선언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옆 분과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의 힘이 있대. 우리 알았어? 알았어까지 따라 하셔야죠. 말의 힘이 있대. 알았어? 여러분 말의 힘이 있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말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말로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신자들의 말 한마디는 그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옆 분과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 보이셔야 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 하나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다라는 거야. 불신자들의 여러분 뭐 말은 모르겠어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권세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도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선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영향 혹은 어떨 때는 악한 영향. 자,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자들은 이제 어떤 말을 하는데 힘써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데 힘써야만 할까? 다섯 가지를 오늘 한번 우리 나눠보려고 해요. 다섯 가지. 저는 여러분 강의를 길게 안 합니다. 짧게 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다섯 가지. 어떤 분들은 막 하품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섯 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금방 시간에 맞춰서 제가 끝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 우리 신자들은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 믿음의 말은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켜요. 믿음의 말은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언어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이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살펴봤지만, 자, 수르브리게 여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7장에는 가나안 여인, 이방인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전에 들은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자라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신뢰했습니까? 아, 이분 만나야지만 내 자녀가 이 귀신이 내어 쫓은 바 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없다. 내 자녀가 깨끗하게 나으려면 우리 주님 만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것이죠.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죠? 여러분 말을 하셨죠?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100% 신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100%가 아니라 90%, 80%, 70%, 60%, 아니 10%만 신뢰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100%는 여러분 거의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최소 80% 이상은 신뢰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여러분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언어다라고 말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민수기 14장 배경을 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배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냈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내내 낮이나 밤이나 정말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 보호해 주셨죠. 광야 생활 내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가지고 새벽에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매일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뿐 아니라 목마를 때는 바위를 깨트려 시원한 생수를 주셨고,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영양분이 부족할까 봐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지 않도록 다 주셨습니다. 고기도 주셨고, 과자도 주셨고, 주식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자,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인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그리고는 열두 지파에게 한 사람씩을 뽑아서 이제 정탐을 보냈어요. 여러분, 각 지파에서 뽑히고 뽑힌 거예요. 그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다 누구다.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호세야 여우사였다. 이름이 여러분 다 기록이 되어 있어. 여러분 한 지파당 못해도 여러분 거의 뭐 10만 명 이상이에요. 한 지파당. 여러분 10만 명, 15만 명에서 여러분 한 명 뽑혔다.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 장령만 60만 명이니까 여러분 최소로 잡아도 한 200만 명, 300만 명 가운데 열둘로 나눠보세요. 한 지파당 못해도 여러분들 대단한 인원이야. 그 수십만 명의 인원 가운데 뽑히고 뽑혀가지고 그 이름까지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야,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갔대. 야, 그러면 우리 지파에서는 누군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다 그런 식이겠죠. 경쟁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12명의. 여러분 40일이 지났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음 없는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큰일 났다라는 것이죠. 야,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가나안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그들은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그 아낙 자손이 보이는데 자이언트다. 야, 상대가 안 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거기 가지 말자. 왜 모세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이 자리까지 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원망과 불평까지 하는 그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고요. 백성들은 여러분 밤을 새워서 통곡하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 출애굽 과정을 다 봤거든요.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다 봤거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런 기적과 예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 부정적인 언어죠. 믿음의 언어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지휘관을 딱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떻게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완전히 엉망으로 자기들이 만들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그때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너희들 열 사람의 말이 맞아. 나도 동일하게 갔다 왔거든. 그 땅의 거민들은 강해. 자이언트야. 힘이 세.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들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바로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있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우리는 나가면 되는 거야. 우리는 순종하기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개역 한글 성경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열 사람과 두 사람이 동일한 과정을 동일한 시간에 보고 왔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 땅 갈 수 있다라는 거,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열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뽑히고 뽑혀서 거기에 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의 말이 아닌 불평과 불면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 없는 말을 했던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한 대로 놀랍게도 40년 내내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요,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본향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들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말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40년 내내 여러분 고생고생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정복전쟁을 통해서 땅을 여러분 부여받게 되어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말은 말이 아니라 또 다른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말이 아니라 말은 말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은 또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자녀에게도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도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속상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 욕을 해서는 안 돼.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도 남편이 바람피니까 아, 남편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죽었대. 어떻게 여러분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 정말 싫어도 여러분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여러분 말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가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귀를 열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남편이 여러분 예수를 잘 안 믿고 교회 가는 건 막 불평하고 왜 어디 갔다 왔느냐 이렇게 하더라도 아유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유 우리 20년 뒤에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실 분이 그래서는 되겠냐고 칭찬하셔야 돼. 10년 뒤에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실 분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제 정말 장로가 돼요. 하나님의 여러분 들으시기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말로 심은 대로 왜? 그게 기도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불평불만, 아우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여러분 아까 분명히 우리가 3부 예배 때 3부 예배 여기 같이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는 아우 교회 나왔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영상도 안 나와?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설령 그러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이해해야 되죠. 불평불만, 예? 짜증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설령 믿지 않는 남편이 있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우리 장로님 되실 분이 장차 예비 장로님이 왜 그럴까? 진짜 여러분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왕의 말을 하려면 믿음의 말만 하시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칭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칭찬의 말을 하셔야 돼요. 칭찬하셔야 돼.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연애 편지처럼 보내셨어요. 일곱 교회. 작년에 제가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교회 한 교회마다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불고 가던 눈동자를 가졌던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책망 없는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책망을 먼저 하지 않아. 순서가 있습니다. 칭찬을 하고 나서 책망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칭찬을 먼저 하셨어. 요지는 책망하고 싶은 교회야. 그렇지만 뭔가 한 가지라도 여러분 칭찬할 것이 있으면 그 칭찬을 들고 가서 칭찬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야 너 이것 부분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특징이 있으니 먼저 칭찬을 하신 뒤에 책망을 하셨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중하는 일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들의 잘하는 것, 애쓰는 것, 수고하는 것을 찾아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대. 진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뭐 돌고래가 뭘 알겠어요. 근데 돌고래가 여러분 그만큼 이 IQ가 좋대요.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동물 가운데 돌고래만큼 머리가 좋은 게 없답니다. 여러분 돌고래한테 여러분 칭찬을 그렇게 했더니 춤을 췄대요. 여러분 진짜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 그 책에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경영과 관련된 책인데 직장에서도 여러분 좀 부족한 분들이 보이죠. 그럴 땐 여러분 계속 칭찬하는 거야. 우리나라 말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여기 여러분 딱 맞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미운 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그 말 맞는 거예요. 못해요 여러분. 막 실망이야. 어떨 때 여러분 짜증이 나죠? 그렇지만 계속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하면요. 어느 순간 그 상대가 정말 잘하게 돼요. 믿어주는 거죠 여러분. 칭찬해 주는 거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연약한 부분이 있고 저도 여러분 뭐 설교 잘 못할 때도 있고 막 잘할 때도 있고 뭐 여러분 다양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권면해 주면요 제가 다 알죠 여러분. 예? 어떨 때는 제가 죽을 수고 그냥 내려가고 어떨 때는요
오늘은 내가 괜히 이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교가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여러분 어떨 때는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문 작성하는데, 저는 주로 여러분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작성을 하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 작성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몇 시간 동안 여러분 멍하게 그냥 있다가 시간 낭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 알죠. 저 자신이 잘 알죠.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 아니까. 그러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목사님 힘내시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은혜 못 받았다고 여러분 해더라도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요, 여러분 고리도 춤을 추는데 저도 여러분 뭐 더 잘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아, 우리 권사님 너무나 애쓰신다고, 우리 집사님 정말 애쓰신다고. 어떨 때는 여러분 애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상한 분들도 있지만 자꾸 칭찬을 하다 보면요, 그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죠. 교사들도. 여러분 교사들을 할 때 정말 자녀들, 우리 교사, 우리 맡은 아이들 어떨 땐 내 마음 안 들잖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남의 자녀를 때릴 수도 없고 무조건 여러분 칭찬하는 거야.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이것만 좀 고쳐주면 더 잘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과 무조건 여러분 질책만 하는 것과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지혜롭게 칭찬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상대의 좋은 점을 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칭찬하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유순한 말을 해야 합니다. 유순한 말을 해야 한다. 자, 지혜자였던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신자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말,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여러분 씩씩거리고 왔어. 여러분 이쪽에서 아, 죄송합니다 말하면요 끝나요. 여러분 뭐 제가 이번 주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말 한마디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고. 어떤 아파트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막 요즘에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죠. 층간소음.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미안합니다 한마디래요. 죄송합니다 한마디래요. 여러분 이렇게 막 윗집이 막 뛰면요 여러분 막 이렇게 신경질이 나잖아. 쫓아간단 말이야. 근데 상대가 여러분 그냥 무조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요, 뭐 하고 싶어도 여러분 미안하다는데 어떡해, 죄송하다는데 어떡해, 다음부터 좀 조심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끝나. 싸움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윗집이 뭐가 그러냐고, 뭐 데시벨을 대봤냐고, 재봤냐고, 뭐 어느 정도나 그러냐고, 난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여러분 옥신각신 하면요 더 일이 커져. 여러분 내가 주차를 잘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주차를 여러분 대지 말아야 할 곳에 댄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가 오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빼드릴게요. 그럼 끝나요 여러분. 상대가 여러분 미안하다고 하는데 뭘 하겠어. 욕을 하더라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끝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다 끝날 문제를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여러분 화를 키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하지 못하고 막 여러분 그게 뭐냐 그러고 뭐 주차 되는 곳 아니냐고 이렇게 여러분 딴지를 걸고 하면요 상대가 여러분 더 화를 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을 말하는 거죠.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격한 말은 다른 사람의 노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격한 말, 센 말, 혈기 부리는 말, 소리지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격한 말을 하지면 안 돼. 격한 말을 하지면 안 돼. 그리고 센 말을 하지면 안 돼. 자극적인 말을 하지면 안 돼. 또 혈기 부리는 말을 하지면 안 돼.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유순한 말이 아니죠. 이런 말은 미련한 자의 언어라고 하는데요, 실제 여러분 잠언서 15장 2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만을 쏟아낸다고 하십니다. 잠언서 15장 2절에.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예쁜 말, 고운 말, 유순한 말을 하셔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쁜 말. 예쁜 말. 고운 말. 고운 말. 유순한 말. 유순한 말. 여러분 기왕이면 이런 말을 쓰시면 좋겠어요. 잠언서 15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을 하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 와닿지가 않은데 와닿아요. 공동 번역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가 되고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가시돋친 말. 우리가 여러분 하고 있죠. 저도 하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할지도 몰라요. 가시돋친 말. 가시돋친 말은요 뼈가 있는 말이에요. 뼈가 있다. 여러분 유순한 게 아니에요. 패역한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온순한 말, 따뜻한 말은 마치 생명나무와 같이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거룩한 언어인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는 소원을 합니다. 특별히 직분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소원을 해드려요. 온순한 말, 유순한 말, 따뜻한 말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무리바 물가에서 또 모세를 원망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냐야에서 우리 형제들을 죽이실 때 차라리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야에서 우리를 다 죽일 때 아니 우리를 그때 죽이시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느냐. 너무 목마르다.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짜증을 냈어. 모세를 원망했어. 자 그런데 모세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원망하는데. 모세가 여러분 짜증이 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도록 해라. 바위를 여러분 쳐서 물 나오게끔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1절을 볼까요? 모세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두 번 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 번만 쳐도 좋을 텐데 두 번 쳤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혈기를 부린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따끔하게 혼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더 강했던 거예요. 왜? 너무나 짜증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짜증날 때가 있죠. 화날 때도 있죠.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땐 여러분들 막 원망하게 되죠. 기도하면서 쏘아붙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물 줘라. 네가 바위를 쳐서 물 주면 돼. 그 말 한마디를 하니까 모세가 여러분 화를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혈기로 바위를 두 번 내리쳤어. 자 그런데 두 번 치니에서 치다라는 단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냥 치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세게 쳐서 죽이다. 원어를 보게 되었더니 치다라는 말이 세게 쳐서 죽이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백성들 원망했던 백성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막대기로 딱 여러분 반성만 친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그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서 죽인 거예요. 한마디로 화가 난 모세는 살기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친 거예요. 살기를 가지고. 그것도 두 번이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보시는데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마치 사람을 때리고 죽이듯이 그렇게 바위를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니까. 이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모세가 들어가질 못해요. 그만큼 여러분이 혈기가 무서운 거예요. 살기가 무서운 겁니다. 화를 내는 게 그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과 혈기가 가득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막아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소원하기로는 끝까지 온유한 말, 따뜻한 말을 하시는 생명나무들과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보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보는 말을
해야 한다. 우리 신자는 듣는 말이 아니라 보는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듣는 말을 하시지 마시고 보는 말을 하시라니까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으면서도 그저 들리는 소식, 듣는 소문만 가지고 이랬대, 저랬대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본 것만 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 들은 말 안 하면 여러분 말이 없어. 교회는 조용해야만 해. 근데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나는 것은 다 무엇이냐면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본 것도 아닌데 자기가 듣다 보면요, 말은 여러분 계속 와전돼요. 더 커져요, 커져. 진짜 여러분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직접 본 것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아직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배가 불러와요. 배가 불러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했던 이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누군가에게서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이 듣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모르면서 얼마나 입방정을 떨겠습니까? 실제 그러지 않을까요? 야, 남자를 알지도 못했는데 임신했대, 배가 불러온대,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들었어 속닥속닥. 그러게 하룻밤만 자고 나면 소문이 퍼지고 계속 소문이 퍼져가지고 여러분 나중에는요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망하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따라서 말의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말은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본 것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들었잖아요.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앞으로 어떤 여러분 뭐 당회에서 결정을 했다, 뭐 담임 목사님은 그랬다, 진짜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와서 그게 맞는지 아닌지 물어보시라니까. 누구 입을 통해서 듣지 마시고 직접 물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말은 자기가 여러분 직접 본 거 아니면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개척을 이제 하다 보니까 성장이 좀 되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 성장이 되다가 또 멈춰지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계속 폭발적으로 새 가족들이 오면요 그건 개척교회가 더 이상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개척이란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뭐 한 3, 40명이 모이고 한 50명 되다가 이제 여러분 뭐 교회가 더 이상 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금식기도를 했어. 그것도 40일 작정 금식기도를 한 거예요. 놀랍게도 40일 작정 금식기도를 하다가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작은 개척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지. 목사님이 우리들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기도하시다가 아니, 기도하시는데 왜 죽어? 40일 금식기도 왜 죽어? 그거 하다가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야. 속닥속닥. 여러분 다 본 거 아니잖아 여러분. 사람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여러분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어서 목사님이 돌아가셨다 그런 말을 여러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겨진 사모님과 어린 자녀들은 목사님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뭐라고 대꾸도 못한 채 그 소문에 쫓기다시피 해서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미국으로 쫓겨난 거죠 여러분.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도 없어요 여러분.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그 가족들은 어려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 항상 가슴에 응어러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정말 은밀한 죄가 있는 것일까? 사춘기를 겪으면서 여러분 그 목사님 아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아들이 극장에 가서 뮤지컬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뮤지컬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들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요. 갑자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 목사님의 아들의 영안이 열리면서 박수를 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 있는 그 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아들아, 너희 아버지는 사람들의 말처럼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개척교회 하느라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일찍 데려간 거야. 아들아, 잘 들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는 없어, 그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개척교회 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일찍 데려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셨던 아버님에게 박수를 치고 계시는 그 환상을 이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아들은요, 뮤지컬만 보면 온다고 합니다. 뮤지컬만 보면.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응어리진 것이 여러분 다 그냥 녹아지는 것이죠. 평생 힘들게 개척교회를 하신 아버님 때문에 울었고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수고했다고 박수쳐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우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 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아버지 목사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아들 목사님에게 얼마나 많은 양떼를 몰아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청소년기에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은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금식기도 하다가 그렇게 데려간 걸까? 청소년기에 여러분 방황을 많이 했겠죠.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그 예수님 만난 이후로 한국에 여러분 방황하는 그 청소년들이 막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불러서 몰아내서 미국 생활을 여러분 이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 몰고 몰아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그렇게 사역자로 크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 사도의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서, 베드로 사도 역시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를 했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했고, 솔로몬도 이야기를 했고, 자 베드로 사도도 말의 중요성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11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말, 지레 짐작하는 말, 소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본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본 것을 말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은 사람 살리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본 것 말하는 것보다도 사람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에는 다른 이들을 죽이는 말, 정죄하는 말, 심판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말을 해도 다른 이들을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치료하는 말, 살려주는 말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서 결혼도 안 한 마리아 앞에가 불렀다라는 소문을 듣고 요셉은 찾아갔어요. 마리아를 찾아갔어요. 요셉이 눈으로 보려고. 여러분 눈으로 봤기 때문에 본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본 것을 이야기하려며요, 본 것만 이야기하려며요, 요셉이 여러분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 것을 봤어요. 나가서 여러분 떠벌려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와, 가보니까 여러분 배가 불러있는 거야. 자기랑 동침도 안 했는데 여러분 따져야 됩니까?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 율법 같으면 여러분 맞아 죽는 거예요. 마리아, 그럼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지도 못해요. 여러분 보는 것 말하라며요. 그럼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 이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 사람 살리는데 그 말을 합니다. 사람 살리는 그 역할에 감당해 나갔던 자가 바로 이 요셉이었더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 자기가 본대로 말하지 않고 살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마태복음 1장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냥 여러분 딱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입을 여는 순간 뭐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여러분 엉망이 되겠죠.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 마리아가 여러분 죽습니다. 직결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원치 않았어. 사람 살리는 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가만히 그냥 끊고자 했죠.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의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자랑하고 계시는데요. 2000년 전 요셉은 혹시라도 마리아가 상하고 다칠까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어떻게 해서든지 마리아를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많은 군중에 의해서 예수님께 끌려왔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그 군중들은 예수님께 물었죠. 율법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처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요. 여러분 율법에서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여러분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율법대로 해라. 말하면요 여러분 그 여인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죄는 싫어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다들 돌을 내려놓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주님이 잡혀온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신신당부를 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금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선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아빠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역시 다른 이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어느 누군가를 살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하지만 인생이 어리고 철부질수록 어떨까요? 사람 살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죠. 그저 동대방네 다니면서 여러분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소문내는데 앞장서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 짓겠는데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요. 제가 교보문고를 갔어요. 요즘 오래간만에 교보문고를 가가지고 말에 대한 어떤 책들이 있나 너무 책이 많아가지고 못 샀어요 여러분. 몇 권 못 샀어요. 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잘 이렇게 좀 연습도 하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맵쉽게 설득력 있게 잘 할까 사람들이 참 그렇게 고민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바로 격언, 속담, 고사성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이 중요하다. 말 조심해라.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잔악계나 말조심, 말 한마디로 천량빛을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이 중요하대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정말 높은 위치에 오르는 분들도 있고, 말 한마디 여러분 예쁘게 해가지고 인정받는 분도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거룩한 신자, 구별된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처럼 세상도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다면 우리 신자들은 더욱더 앞으로 구별된 말을 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 잔악계나 우리가 말 조심하자고요. 뿌린 대로 거두어요. 여러분 말, 좋은 말만 하세요. 격려하는 말만 하세요. 칭찬하는 말만 하세요. 사람 살리는 말을 하세요. 내가 보지 않은 것은 전달하지 마세요. 듣고 여러분 끝내세요. 여러분에게서 딱 끝내세요. 입에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야. 믿음의 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우리 계명교회 여러분, 리더들인 여러분들이 우리들만 말만 변화된다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앞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후에는 더 많은 새가족들이 올 텐데 그 새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 재직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